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요거는 전동 킥보드,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앞쇼바죠. 앞쇼바입니다. 전동 킥보드 앞쇼바. 전동 킥보드 앞쇼바 부품입니다. 앞쇼바인데 8인치입니다. 8인치. 8인치 전동 킥보드 부품이고, 빨간색하고 상대를 이루는 은색인데, 얘는 지금 빨간색보다 상단 머리가 조금 더 굵어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8인치지만 여기 부분이 축경 부분이 조금 더 굵게 나온 8인치 기본형 바디에 들어가는 쇼바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10.6 나오죠. 10.6 여기가 축이 10이에요 M10이라서 19mm짜리 스패너로 푸시게 되면 풀립니다. 이 길이가 10인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까고 보면 이게 10인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8인치예요 8인치 중에 축경이 조금 얇아서 잘 부러지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요렇게 사양을 살짝 올렸는 거예요. 그래 8인치고 여기가 이제 물받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볼트를 넣어서 이제 바퀴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쇼바를 보게 되면 바퀴 넣는 공간은 째면 한 여기도 한 10mm 나올 거예요. 둥근 볼트 한 10짜리를 써서 여기를 넣으시면 되고 둥근 볼트 둥근 볼트가 있어요. 둥근 볼트 그거를 넣어 가지고 슬립을 넣어서 바퀴를 넣으시면 양쪽에 쇼바를 세워 놓고 8인치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는 250짜리 쓰시면 돼요. 250짜리 쓰시는 8인치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은색입니다. 은색이고 치수도 한번 봐드려야 되죠. 치수도 이렇게 보면 축 끝에서 여기까지는 쇼바 끝에서 이게 줄이고 넣어 올리고 나름이지만 예, 추바 쇼바 축경에서 보면 한 17 정도 나옵니다. 17 여기 단습기에서는 한 15 정도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왜냐면 얘를 풀면 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래서 요건 8인치 경에 들어가는 14.5 정도 나오죠. 조금 더 올리면 한 15 정도 나오고 조금 더 내리면 한 13에서 한 15 왔다 갔다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250짜리 타이어 우리 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 이게 축 너트가 17mm짜리로 스패너로 풀면 되는데 축 너트는 이 뒤집어서 이제 우리가 투명 줄자로 재보면 한 18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9mm 스패너로 푸시면 됩니다. 18mm 정도 나오죠. 이게 몇 cm인지 모르면 스패너가 없다 그러면 뒤집어서 빼서 뒤집어서 여기 투명자 갖고 재봐도 되고 스패너를 몽키를 물려서 몽키 양끝단을 재봐도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0mm짜리 시중에 있는 볼트 둥근 검정색 볼트 텐션 볼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반 볼트보다는 좀 강도가 좋은 볼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쇼바 보면 여기 뭐 이제 고무 패킹 이런 게 이제 들떠서 위로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방진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쪼개 되면 이쪽 부분을 쪼개 되면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습니다. 8인치 쇼바죠.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고 별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요. 양쪽으로 보면 뒤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앞쪽으로 보면 측면으로 보면 세우면 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8인치 쇼바로 이제 사용되는 빨간색 쇼바보다 조금 강도를 업그레이드 시킨 은색 쇼바인데 은색이고 빨간색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까만색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축이 몇 미리가 돼서 두껍냐 얇냐 보통 빨간색으로 된 거는 17mm 스패너 부르는데 잘 부러져요. 잘 늘어지거나 싸니까. 그래서 얘는 그거보다 좀 비슷한데 얘 약간 올린 거예요. 얘도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그래도 빨간색 쇼바보다는 훨씬 덜 부러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부러지는 것 같더라 8인치 쪽에 넣어 놓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완벽한 쇼바는 아니지만 그냥 시중에 대중적인 기본 바디 이 8인치 킥보드 중에 그래도 조금 약간 빨간색 쇼바보다는 이건 조금 안쓰럽다 싶어서 조금 돈을 좀 더 넣어서 앞쪽에 8인치 바퀴에 쇼바를 넣어 놓으신 분들은 이런 은색을 샀어요.
기체를 보고 빨간색을 넣어놨다면, 내 기체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아, 내게 약한 게 들어갔구나, 단가가 싼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색에 머리가 19짜리가 스패너로 푸는 게 들어갔으면, 앞쇼바 조금 더 우리 판매자가 신경을 써줬네, 약간 그래도 같은 뭐 기본형이네, 그렇지만 빨간색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나지였습니다.